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는 귀경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소희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언론 포털 통신사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 오늘 이곳에서는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 모습 담아봤습니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이 2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귀경객들을 위해 정상 운영합니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은 추석 연휴 첫날에 비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터미널을 이용하는 귀경객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발열 체크인,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오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역수칙 관리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요? 네, 저희는요, 오시는 승객분들한테 팔찌를 나눠드리고, 일단 체온 측정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승선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팔찌를 드리거든요. 그럼 착용하시고 배 승선하세요. 배 승선 다 하시고 나서 하루에 두세 차례 소독 다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은 추석 연휴 마지막인 만큼 방심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KBPS 박소희였습니다.